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의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트위터에 한 여자가 술에 대한 정보를 올립니다. 와인의 맛은 보틀의 바디 모양으로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와인은 어깨 각도가 완만하고 둥글다면 가볍고 달달한 느낌이고 직각에 가까운 건 묵직한 맛이다. 라는 말을 한 여자가 작성하게 되죠.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트위터녀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니프사를 달고 있는 한 남성이 이 여자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저딴 글이 2000RT를 넘어서다니라고 말하며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는 말을 하고 완만한 어깨 라인에 달지 않고 묵직한 풀바디 드라이 와인은 수도 없이 많다. 라면서 저 여자의 말을 정정하고 나섰죠. 재밌는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여자들과 글쓴이는 맨스플레인 족같다 이겁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정정해주는 남자에게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자가 뭐 하나 아는 걸 이야기하는 꼴은 눈 뜨고 못 보는 게 한남 종특이다. 주댕이가 두 개냐면서 왜 나대냐고 개같이 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와인족도 모르면서 왜 주댕이 털며 맨스플레인 하냐고 욕먹던 이 애니프사는 CMS도 따고 WSET 어쩌구도 따야 한다고 말하는 진짜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남자는 어디 가서 와인에 대해서 콧방귀를 끌 만한 남자였던 겁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째서 자신의 말을 올바르게 정정해주는 행동을 맨스플레인이라 말할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난 체하며 아랫사람 대하듯 설명하는 걸 맨스플레인이라 말하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인 자신에게 충고하는 것도 맨스플레인이라 말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조언하는 게 맨스플레인이고 자신의 말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열받는다. 서울대 의대남에게 벌려봤는데 그때 멍청한 여자라 치욕받아서 진료 보러만 가도 짜증난다. 라고 말하며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한녀들은 의사가 두통과 편두통의 구분을 말해주는 걸 맨스플레인이라 말합니다. 그녀들은 남자들에게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 의대 다니는 남자 같지 않다. 맨스플레인 존나 오지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증상 물어보는 거 어이가 없음. 내가 의대 준비했다 떨어진 열등감 한녀라서 견문 얕은 거 지적하면 당황타면서 말 돌린다 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슨 의학적 지식을 배운 것처럼 말하는데 여러분은 시발 수능에서 의학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이 의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국영수 공부를 존나게 못한 빡대가리라 의대 못 들어갔는데 지가 무슨 의학에 대해 뭘 안다고 견문 얕은 걸 지적하고 그걸 맨스플레인이라 말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한국 여자들의 열등감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녀들이야 말로 자신이 하는 말이 위대한 여성의 언어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말하는 정당한 지적을 지적이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고쳐나가야 발전이 있는 건데 그냥 시발 남자들이 지적하기만 하면 맨스플레인 이지랄을 하면서 발광을 하니까 도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주변 여자들이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꺼낸다면 그 여자를 유심히 지켜봐 보세요. 99%의 확률로 그녀는 여성시대와 트위터를 하는 여자일게 분명하니까요. 모든 고려대 다니는 남자들을 싸잡으며 맨스플레인이 심하다 말하는 우리 한녀들. 믿고 거르는 고대라고 말하는 한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녀들이 어째서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를 믿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를 위해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라고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맨스플레인 족같다 이겁니다.